자, 카드를 보게 되면은 뭐 이거 우리가 이제 일명 이걸 서양 타로라 그러잖아요. 우리 동양 타로 같은 경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계절별로 나누는 기법이 나왔는데 제가 이 서양 타로는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누는 기법이 없어요. 그럼 이제 뭘 가지고 계절을 보고 사람들이 주로 다 돈이든 뭐 애정이든 건강이든 언제라는 문자를 꼭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언제는 때를 말하는 거잖아. 그럼 때를 우리가 볼때 어떻게 볼 것이냐? 아니면은 돈이 되는데 얼마나 되나요? 할때또그 말하자면은 수량에 대한 문자도 많이 묻고 또 때를 많이 묻고 이러는데 이 카드를 보게 되면은 이 색깔이 우리가 모카토금수에도 색깔이 있듯이 저는 제 나름대로 이 카드의 색깔을 보고 이 계절을 주로 많이 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붉은색이 떴다고 하는 것은 이제 주로 이제 아주 붉은색은 이제 여름을 의미하고 자, 요런 거는 우리가 봄, 가을을 좀 의미한다고 치면은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런 색깔의 회색 같은 거 났잖아요. 이럴 때 이제 늦은 가을 정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색깔은 빨갛고 파랗고 이러는데 이런 색깔이라기보다 이거는 이제 의미로 이 청춘의 하나의 말하자면 시작에 이렇게 화합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 이제 봄으로 볼 수도 있고 자, 이런 거는 우리가 완성된 단계잖아요. 이게 색깔이 보면은 이렇게 완성된 단계니까 그리고 이게 뭐냐면 텐 디스크거든요. 텐 디스크는 완성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신유술, 신유가 아니고 이제 수레로 이렇게 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카드에 고유 남바도 있고 또 그림 색깔을 봐도 그렇고 또 이렇게 이제 숫자도 있고 그렇게 종합을 해봤을 때 요거는 이제 늦은 가을 정도. 그리고 제비는 이제 그뭐 여름 지나면 가잖아요 저쪽으로 이제 따뜻한 나라로 가잖아요. 예. 그리고 막 이런 거 정도는 막 굳이 이제 막 굳이 색깔을 꼭요 카드를 갖고 색깔을 논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카드가 같이 딱 떴을 때 보면 색깔이 하나가 딱 꽂히는 게 있어요. 자, 말을 하자면 붉은색이 그렇다는 것이 요 황계는 꼭 빨간색이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카드가 여러 장뜰때 이제 우리가 그 느낌을 갖는 거죠. 그러고 이제 이런 축의금 같은 거는 주로 때가 언제냐 이럴 때 축의금 카드가 뜨지를 않아요. 이거는 축의금 카드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인생 상담자잖아요. 그 때문에 이건 때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 막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막 주로 색깔이 이제 이렇게 뜬다. 이렇게 파란색이 뜨잖아요? 그럴 때 이제 겨울로 보는 거예요. 굳이 색깔을 말한다면. 그러고, 짙은 남색이 있어요. 좀 옅은 남색이 있고, 이 짙은 남색이 있고, 이렇게, 요렇게 검은 달이 있잖아요. 달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때 한밤중이잖아. 그럼 말 그대로 해자축이야. 아니, 달이 한밤중에 뜨잖아요. 우리가 상식,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감성을 가지고 느끼는 거기 때문에 딱 어댑게 뭐 서양 사람들이 뭐 우리같이 뭐 봄, 여름, 사계를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잖아. 색깔을 보고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건 달이니까. 이거는 초저녁도 아니잖아. 한밤중에 달이 뜨는 거잖아. 그죠? 이럴 때는 해자축으로 보고 색깔도 많이 감잖아. 그죠? 그리고 주로 운명의 수레바퀴 갖고 색깔을 별로 안 따져요. 이거는 보조수단으로 어떤 카드의 하나의 운명이 결정된 것이지 우리가 카드를 쓸때 색깔을 구별할 카드가 있고 때를 쓸 카드가 있고 응? 또 아까 그지 축의금 같은 거뜰 때는 때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갖다가 이제 그거다 개입시키면 안 된다고 우리가 그 판단을 잘 해야 돼. 아무 데나 가서 색깔이 그렇다고 막 붉은색이 떴다고 아 축의금이 막 때가 여름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 카드가 갖고 있는 고유의 그것을 좀 생각을 해가면서 색깔도 말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보면 주로 우리가 이런 경우 이렇게 뜨잖아요. 이게 타임 같은 거뜰 때가 우리가 이건 말 그대로 이건 때야 이게 시간이잖아요. 그럼 이게 붉은색도 있고 이렇게 파란색이 있는데 독수리가 딱 정지를 하고 있단 말이야. 날지를 않고 있잖아. 날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날 때는 뭐야? 한낮에 날잖아. 새도 밤 되면 쉬야지. 그게 타임이고 꼭 이렇게 딱 날개를 접어놓고 있는 거잖아.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가을 겨울 언제쯤 남자 만나시나요? 이래 물을 때는 이제 가을 겨울 이럴 때 이렇게 보고
주로 요런 거 가지고는 계절을 잘 타워 같은 것들 때는 계절 잘 표시가 안 돼요. 이거는 하나의 돈에 대한 고유명사로 지금 찍어지가 있잖아요, 이게. 그치? 이런 거는 그렇고. 자, 요런 거 이제 우리가 이뜰 때는 요런 이렇게 붉은색이 화끈하게 뜨잖아요. 요런 거는 이제 이게 정열적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병화에 해당되고 화에 해당되는데 요런 거는 이제 시간별로 따질 때는 이제 낮이기도 하고 여름으로 요럴 때 이제 색깔이 뜨고. 그렇게 이제 요렇게 이제 중간으로 뜨는 색깔 있잖아요. 요렇게 중간으로 뜨는 황색으로 뜨는 거는 토로 보시면 돼요. 뭐 이럴 땐 저는 주로 가을 같은 거를 말 많이 해요. 그때는 봄이 아니야. 왜 봄에는 좀 화사한 아까 같이 투컵이 뜬다거나 이럴 때 봄이고. 자, 요렇게 뜨는 거. 요렇게 뜨는 것도 우리가 이게 파란색이 뜨잖아. 그죠? 예, 요런 것도 좀 여름이 아니고. 자, 이런 건 여명이 밝아오는 거는 이거는 때가 밤에서 이제 아침으로 밝아오는 시간이야. 이게. 이거는 이게 봄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거는 시간이라기보다도 이게 여명이 밝아오는 거니까 우리가 시간적으로 자꾸 이렇게 이거는 포태 양상으로 가는 시간으로 보셔야 돼요. 포태 양상으로 가는 목화 시간이라고 목화 시간. 이 금수 시간이 아니고 목화 시간이야. 시간으로 묻는다면 그럼 때도 목화로 봐야지. 태양이 뜨는 거잖아, 이렇게. 그죠? 그럼 이게 껌껌하고 색깔은 검은색인데 우리가 겨울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거 태양이 뜨고 있는 거잖아. 이때는 목화로, 목화세로 봐야 되니까 이건 계절적으로 좀 그러니까 이런 봄이고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이게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오는 시간이니까 목화세잖아. 포태 시간으로 가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내가 가을 겨울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태양이 뜨는 시간이지 지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거는 우리가 그림을 보는 순간에 힐링이 와닿아 갖고 말하는 거니까 내가 이런 이치를 조금 설명해 주면 내가 응용은 어떻게 할수 있잖아요. 그치? 그냥 우리가 처음에 공부할 때는 아, 칼이니까 뭔 결정하겠다 이렇게만 공부를 했잖아. 좀 거기에 대한 부수적으로 좀더 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완성을 해서 자, 우주 밖으로 가는 거거든. 이거는 달 세계로 가서 뭔가를 구해오는 거잖아. 우주 밖에. 그럼 우주 밖이라고 하는 거는 이 거리상 굉장히 거리가 멀죠? 가깝지가 않으니까 계절도 지금 말 여름이다. 그러면 먼 거리는 겨울이잖아. 지금부터 사계에서 가장 먼 거리는 여름이라면 겨울이 가장 멀지. 이렇게 보시면 돼. 그렇게 꼭 색깔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어떤 키워드의 특징상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양면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지. 자, 요런 게 이제 우리가 가을로 주로 많이 봐요. 요렇게 황토 색깔 나는 거. 이렇게. 토 색깔이니까 토는 주로 가을로 본다고. 봄에는 아까 같이 같은 토라도 봄은 화사하고 이런 걸 본다고. 그렇게 색깔은 그렇게. 자, 요런 색깔이 이렇게 토 색깔이잖아요. 거래 계약하러 갈 때. 그럼 부동산 같은 거가 아주 적격이고 좋잖아. 거래 계약이. 부동산 거래할 때 이런 게 뜨면은 굉장히 그냥 무조건 일이 된다는 결론이에요, 요거는. 요런 색깔 같은 거 보면. 자, 요런 것도 이제 황토 색깔이죠, 그죠? 새라도. 아까 같이 그런 새하고 틀리잖아요, 요런 거. 요런 색깔이라든가. 그런데 요거는 색깔이 이렇게 보라색 빛이 나도 이거는 시작이기 때문에 봄이에요. 첫 시작이잖아요. 그러고 막 이렇게 애정 같은 거볼때 이게 떠야 이거 애정이 되거든요. 그럼 시작일 때 가을에 무슨 시작을 해? 봄에 새싹 날때 시작하는 거지. 자, 그렇게 때를 묻는다거나 계절을 물을 때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요런 것도 요거는 이제 가을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봄 같은데 흙이야. 이거 색깔도 이게 봤을 때 느낌이 좀 그렇죠. 그지? 아까 같이 짙은 황금색이 아니잖아. 왜? 왜 색깔도 그렇지만 이 싹이 심었잖아, 이렇게. 두 개는 아직 착지가 안 됐고 밑에 씨앗을 심는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씨앗을 심었다는 게이 카드 키워드의 카드가 평화잖아요. 왜 평화냐면은 우리가 뭔가를 딱 싹을 심을 때는 곡식을 심을 때는 안정감이 오는 거잖아. 먹는 것이 보장되는 거잖아. 곡식을 심었을 때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요렇게 이제 이렇게 색깔도 좀 검은 빛이 돌잖아. 이렇게 그지? 이런 거 이제 겨울로 보시면 되고. 특히 이런 색깔 같은 거. 그러고 이거는 바다니까 해수잖아, 해수. 자체가 해수니까 해자축으로 보는 거지, 이게. 바다 속에 떠 있는 거는. 자, 요것도 토지, 요것도. 이것도 문서 계약할 때 되게 좋은 카드거든. 그리고 이런 색깔은
요거는 가을 정도 되는 거예요. 단풍 막 피고 그럴 때. 이게 나인컵이거든. 요런 거 색깔이 단풍이 막 확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그지? 이건 가을이라도 좀 활기찬 과을을 말하는 거예요. 요런 거. 자, 요런 것도 이제 주로 이제 가을 겨울에 이렇게 보고. 제가 이런 것도 주로 이제 좀 색깔이 지색 같은 거 나는 거는 이제 좀 겨울로 보는 거예요. 자, 요런 걸 이제 봄에 요것도 여명이 밝아오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거 색깔이 붉은색이 나니까 이것도 이제 봄의 색깔로 되면서 이제 자꾸 이렇게 밝아지잖아요. 그림이. 자, 이런 거 에잇 디스크 같은 거 이런 거는 이거는 정조사 아주 즐거울 때 쓰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이 색깔 보면은 가을에 곡식이 이렇게 익었던 느낌이 들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요것도 한 이렇게 이런 것도 이제 좀 이렇게 미완성 단계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겨울 같은 걸로 봐요.